너튜버 천재 이승국, 웹툰 작가 이종범과 함께하는 청취자 인증 찐 강추 컨텐츠 불금의 뭐하니. 요즘 뭐가 재밌어? 요즘 애들은 뭐 보니? 물어보기도 입 아픈 당신을 위해 준비한 전 국민 시청 목록 공유 프로젝트 불금의 뭐하니. 자, 연애 빼고는 뭐 어떤 주제든 막힘없이 수다 떨 수 있는 천재 이승국 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스페셜 게스트 오! 인기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 오! 우리 천재 승국이. 네. 아, 반갑습니다. 더 말랐어요? 어, 이게 다들 오자마자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예. 살이 좀 최근에 빠지긴 했어요. 예. 뺐다고 해야 될까요? 어, 예. 뺐죠. 식단을 조금 한지 한 한 달이 좀 넘어갔고. 어떤 식단이요? 체지방이 조금 늘었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잠깐 해볼래 해서 해볼게 해서 먹었는데 이런 도시락을 시켜먹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 예. 하면은 막 몇 개씩 배달이 와요. 그럼 전자레인지 돌려먹고 하루 세 끼 그것만 먹는 건데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식구. 오, 그래 그래. 요즘은 그런 거 있다. 도시락 여러분 맛이 예. 막 열 몇 개씩 있어요. 어. 돌아가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그치, 근데 대부분 그게 이제 막 밀리다 밀리다 보면 이제 예. 끝장나는데 잘 드셨나 봐요. 예. 아직까지는 할 만하더라고요. 어이구, 역시. 예. 오, 프로는 아름답다. 완벽한 자기 관리. 예. 아유, 좋게 봐주셔서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저 이분 너무 궁금했어요. 어. 아니 당일날 아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복귀되니까 네. 예, 이정모 없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우리는 처음 봐요. 자, 아내가 예. 파워타임 엄청 오래 청취자이기 때문에 오, 취향 좋으시다. 진짜 안목이 있으시네요. 제가 처음에 배성재의 텐 나간다고 했을 때는 네.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네. 여기 초대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분, 어머, 너무 우리 민초단이신가 보다. 네. 우리 0280님이 네. 문자가 왔네요. 예, 예. 털형이 최파타에 어제 배텐에서 내일 최파타 생방에 나간다고 엄청 자랑하시더니 화정 누나 이형 고정 노리고 있어. 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뭐, 오늘 가볍게 오디션 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 또 예. 아, 어제 배텐에서 얘기 많이 하셨다고 네. 어머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예. 보니까 배텐 청취자분들이 엄청 와서 또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팬들을 몰고 왔네. 아,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배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어, 네. 아, 저희도 뭐 또 낮에 또 낮에 스파르트라고 아, 네. 강하게. 호락호락 하진 예,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주로 이제 밤에 청취하시는 분들이 요때 끼어 있으신 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야. 아,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작가님 때문에 오셨다고 봐야죠. 깨어 있으신 그쵸, 거거든요. 사랑의 힘이죠. 그렇죠. 애정. 우리가 늦잠 자던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럼요. 아침에 뭐 음악 틀고 샤워하고 그러잖아요. 룰루루. 이분들 알람 맞추고 아까부터 기다렸다고요. 아,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네, 우리 대단하네요. 우리 이정범 씨가 네. 예, 팬분 달랑 세 분 모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세 배나 많이 오셨는데요. 더 많이 인증해 주세요, 여러분. 네. 네. 자, 공하나 이구님이 승국님 컴백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최파타 고정된 이후로 스케줄이 엄청 많아지고 취소된 거 실화입니까? 최파타에 나오는 승국님이 정말 그리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저도 한 달 만에 취소됐다는 건 슈퍼스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아니, 감사하지만 아니 원래 슈스라 저희가 네. 예 초대한 거거든요. 아 맞다. 예 그래 우리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내가 잘못 아 진짜 청신대라 청신대라 페퍼도 굉장히 기준이 높은 곳이잖아요. 0129님 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슈스인 걸로 해주세요. 0420님이 네. 배텐의 인사. 종범형님이 드디어 챕터에 나오더니 감개무량합니다. 종범형님 화정 누나한테 이쁨 받으시려면 헬리콥터 소리 꼭 내주세요. 아 이거 뭐야 개인기가 뭐, 있어요? 헬리콥터 소리? 헬리콥터 아니, 소리요? 헬리콥터 그거 소리 옛날에 네. 옛날 코미디잖아요. 다시 저도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네.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옛날에 막 그 넘버원 선생님인가 막 아 그분 그런 분이 하신 거 아니야? 뭔지 알지? 그게 올드한 거거든요. 아니, 예, 예. 뉴트로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넘버원 선생님. 예. 아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예. 오, 나 이렇게 요렇게 와, 이렇게 좋아해. 이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오!
이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예. 엄청나네요. 이제 기종별로 차이도 있는데 저 웹툰 작가인데 맨날 이거 시켜가지고. 네. 아 기종별로? 기종별로 있죠. 예, 그럼 딱 뭐 두 가지 기종만 해볼까? 뭐 화물, 차이가 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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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전투기는? 디테일이 진짜 있네요. 뭔가. 아 그죠. 아니 왜 이런 소리 계속 연구하시는? 이게 승부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예. 매번 만화를 그리다 보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만화를 그리고 예. 있으니까 혼자서 뭘 이것저것 많이 해요. 아니 지금 이제 만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우리 이종범 씨가 또 유명한 웹툰 작가님이시잖아요. 그쵸, 네. 드라마로 또 만들어지고 그쵸. 또 웹툰의 깊이가 야 이건 또 웹툰이 아니야. 너무 지지역이야 또. 정말. 너무 지지역이야. 이 옛날 정말 웹툰이라고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를 격상시키신. 아 너무 오래됐네요. 그래서 고전입니다. 그 웹툰 작가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데 동료들. 또 누가 뭐 돈을 꺼달래요. 아, 뭐 너무 부럽다 정말. 그냥 사실을 얘기해줘. 왜냐면 많은 분들이 웹툰 작가 꾸민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희망과 그게 좋아요. 예, 예. 수입이 좋죠. 이제 옛날같이 뭐 만화 그리면 굶는다라는 그치. 말을 절대 들을 수 없는 그치. 직업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거기도 물론 이게 등급이 좀 존재합니다만. 예, 물론이죠. 근데 드라마까지 만들어지고 그럼요. 최파타의 게스트로 초대될 정도면 안정적이다. 우리 사실 재정 상태도 보거든요. 아, 게스트한테도 계좌들이 아, 보고 부르거든요.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그래야 됩니까? 다 봐요. 아직 모르겠지만 다 봅니다. 우리 이승국 씨는 네. 이게 간신다라 충신 뭐 충신다라 간신 엄청 잘할 것 같아. 굉장히 빠르신데요. 네. 확실한 건 웹툰 그린 덕분에 결혼을 했죠 제가. 아 팬으로? 팬이에요. 제 동료 작가의 팬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네. 또 그런데. 예. 근데 뭐 확실히 예전보다 만화를 그린다는 것이 다른 인식이 된 건 있어요. 굉장히 호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장르 자체가 완전히 인정을 받았고 산업으로 완전히 발전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 뭐 OTT 보면 거의 다 웹툰 원작 그러니까. 드라마가 나오니까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스토리 전개가 이런 게 정말 존경에 존경을 할 만큼 맞아요. 어떻게 창의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이러는지.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네. 계시죠. 정말 부럽습니다. 겸양 겸손을 갖추셨네요 진짜. 네. 아 이래서 베텐이랑 어울리구나. 그래서 하도 이제 혹독하게 네. 당했더니 네. 계속 짜증이 나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우리 이정범 씨는 이렇게 단기간 호감이신 분은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단기간 호감. 그렇죠. 아니 네. 왜냐면 왜 그래도 이렇게 좀 예열하는 과정도 있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저도 이제 물론 이렇게 호스트로서 이제 이렇게 게스트를 반기지만 그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헬리콥터 예. 소리를 그래서 낸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막 호탕하시고 예. 좋으시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단기간이면 금방 끝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 그건 이제 예. 끝까지 우리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거 맞아요. 매분 네. 매초 매 멘트가 심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3953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승국 씨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이 정도면 다 네. 까야겠나 뭐. 까야 그러게. 그러니까 아 진짜 대단한 일이 있었네요. 네.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네.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작년 12월에 뭐 광고 찍을 일이 있어서 바짝 운동을 하고서 1, 2월에 그냥 놓고 살았어요. 아~ 찍었으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또 원래 좀 마른 체형이라 그렇게 티도 안 나고. 예. 그래서 한 2월 말에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가서 선생님 인바디나 잴까요? 인바디를 쟀는데 체지방이 많아요. 그 선생님이랑 한 4년 운동을 했는데 네. 4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체지방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도 본인도 먹는 거 좋아해서 네네. 운동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주의자인데 4년 만에 처음으로 승욱 씨 제가 짜드리면 식단 해볼 수 있겠어요? 아, 선 넘었구나. 마른 비만으로 좀 심각했구나. 네. 선생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갑자기 좀 시작해본 거고요. 네. 한 김에 몸에 맞아서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네. 개월 하셨어요? 식단은? 2월 말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2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사이에 치팅 한 번도 없이 그냥 식단으로만? 아, 대신 그 이제 평소에 계속 이걸 먹어서 자체적으로 정했어요. 일주일에 맥시멈 3번 정도 친구 만나거나 촬영 나가서 중간에 그럴 때 그냥 일반식 편하게 먹고 그 외에는 그냥 그 다이어트 밥만 먹자. 예. 아 근데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 되게 식상한 것 같아도 듣는 분들은 또 귀가 쫑긋이에요. 왜냐면 이제 여름이 달려오고 있어 우리한테. 여러분 여름이 예. 오는데 정말 희소식. 요즘 다이어트 도시락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맛있고 싸요. 아 그러니까 PPL도 아니니까 뭐 알려드릴 수도 없고. 예. 야, 그런데 여기서 더 또 네. 우리 종범 씨가 또 더 또 네. 빛이 나는 구간이야. 뭐요? 우리 이종범 씨 거의 뭐
20kg, 30kg 빼셨다고요? 제가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래 감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100kg 넘는 거구였다가 지금 한 22kg 정도를 뺐는데 2년 걸렸죠. 그래서 지금 이승국 씨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문인이시네, 전문인. 야, 인간 승리네. 근데 전 또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60일, 뭐 반년 만에 빼는 게 불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2년 동안 할 자신 있으면 해보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야. 예. 2주만 할래요? 막 두 달 할래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주에 막 10kg 완성 막 이러는데 2년을 접었다는 건 역시 그릇이 남다르다. 진짜. 왜냐면 2주일 동안 빼면 일주일 만에 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맞아요. 저런 게 맞는데 대부분 그냥 너무 어리석게 막 2주에 뭐 얼마 그렇죠. 빼주는 맞아요. 거에 뭐 두 달 얼마 안 빠지면 돈 돌려줍니다. 이런 걸 가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2년을 접었다는 건 확실히 다르시네, 내공이. 그래도 예. 2년을 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승우 님이 정말 잘 가고 계신 거죠. 왜냐면 지금 그 식단이 맞는 거잖아요. 전 되게 잘 그러면 맞아요. 길게 가실 수 있죠. 근데 전 저도 계속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2년이라는 생각을 저도 시작을 2년부터 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건 정신력의 승리인 것 같은데 그치. 2년 아니. 중에 하면서 아 도저히 못하겠다. 제일 심했었던 건 언제예요? 제일 심했었던 거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이 완결됐거나 그렇지. 그럴 때 힘들죠. 그럴 때 좀 한 번 드세요. 또, 네. 먹죠. 먹어야 되는데 완결이 다행히 매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끔 됩니다. 네. 그날 먹죠. 그리고 완결될 때만 제가 정말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다 깼다. 예. 그럼 이제 그때 먹죠. 그치, 그치. 예. 고를 때 먹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축배를 들 때 음식이 없으면 삭막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민초단 분이 살짝 좀 화나셨네요. 4123님이 오늘 주제 다이어트인가요? 내일도 채파타에서 운동 얘기하잖아요. 채파타답지 않아요. 그래 채파타답지 않아. 죄송합니다. 아이 큰 연례를. 내일은 또 우리 맞네. 예, 너튜버 김계란 씨랑 홍석천 씨랑 톱박의 피지컬 갤러리에서 또 이제 여름 다가온다고 예, 좀 조이자 막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채파타의 운동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불금의 모아니 두 분 모신 거 다시 할게요. 네. 2842님이 두 분은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셨나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예, 두 분 서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되게 팬이었는데 그 오디오 음성 기반 SNS에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영상들을 봤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볼까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 제 음성으로만 저는 베텐을 이렇게 봐갖고 베텐에 나오시는 이 정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음성 기반 SNS 뵙고서 음성으로만 얘기 한번 하고 그렇죠. 그 이후로도 한번 메시지도 한번 이렇게 주고 안부 주고받고 하면서 언젠가 이러면 뵙지 않을까 했는데 채파타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네요.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진짜 그 클땡하우스 네 맞아요. 네. 한참 유행할 때 그렇구나. 그거 요즘도 많이 하나요? 요즘도 뭐 그리운 사람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가끔씩 들어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두 분이 소통했던 방은 어떤 목적의 방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맞아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토론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어떤 그 라디오를 하면서? 그 SNS가 처음 이제 한국에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요 방을 이제 호스트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각 방을 그 방을 만드는 SNS거든요. 예. 방을 내가 만들었다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과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회의하는 방을 만드신 거예요, 작가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호객행위. 호객행위를 좀 연구해봤군요. 그렇죠. 예. 그걸 연구하시는 방을 작가님이 만드셨고 제가 구경하고 있다가.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얘기를 하다가 말을 섬섬 섞게 됐죠. 이 그렇죠. 사람 뭐지 막 서로 이러면서. 네. 예. 근데 두 분이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연애를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우리 종범 씨는 이제 이미 뽑히셔서 결혼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놀리는 게 천재 이승국이 참 여러 가지로 빠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미팅에 나가서 뽑힐지는 미지수인 남자야. 아, 왜 그럴까요?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면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생글생글한데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진 않고 약간 미국 스타일인데 정은 안 가는 하이 오 땡큐 오 막 이런, 예. 이런 걸 하는데 최고의 친구 최고의 친구 그런데 뭔가
내 거로 하기엔 좀 드라이하면 좀 있고 내 걸로 나만 보고 싶지는 않고 조금 질척거려 줘야 되는데 너무 믿음은 안 가. 너무 맞아. 너무 담백하고. 근데 이런 분도 또 자기가 이렇게 담백하면 괜찮은데 또 문고리 뒤에서 우는 스타일이야. 내가 왜 데이트 신청을 안 했을까? 좀 이런 식으로 되는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누나 뭐 우리 집에 조금. CCTV 달았어요? 너 우는 건 어떻게 알았어? 심장이 멈출 뻔했네. 아이고, 자 우리 또 저기 베텐 팬들이 일어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자 심세현 씨가 작가님, 닥터 프로스트 제가 처음으로 푹 빠져서 봤던 웹툰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화요일 밤부터 언제 업로드되나 목 빠져라 기다렸어요. 결국 제가 성인이 돼서 완결났는데 오랜만에 정주행하러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료화가 됐지만 감사드립니다. 아니 성인이 돼서 완결났었대. 그죠. 진짜 오랫동안 연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분들이 다 이제 뭐 결혼하고 사회 나가서 끝났어요. 굉장히 오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시는 거 되게 강점 있으신 거 그런가 봐요. 제가 이렇게 1등은 못하지만 꾸준히 하는 거 좋아합니다. 결국 인생은 제가 이렇게 오래 좀 살아봤잖아요. 두 사람보다. 결국은 성실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지면 재능이나 무슨 또 연예계 또 뭐 외모나 뭐 이런 거에 좀 비슷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건 성실함, 꾸준함이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뒷줄이 되게 편안해야 오래 가거든요. 앞줄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지쳐요. 그래. 웹툰도 약간 순위에서 한 중간 허리쯤 거기가 굉장히 안락하면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좋다. 앞줄보다 뒷줄이 있으면 편안.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뒷줄이 편하네요. 그럼 인생이 단거리가 아니거든. 절대로. 맞아요. 맞아요. 이제 닥터 프로스트 얘기하셨는데 이게 심리학자 이야기잖아요. 네네. 독자들이 작가님의 내공에 엄청 감탄하면서 보고 자료 조사가 철저해서 또 놀랐고 이런 전문적인 심리학 내용을 다룬 앱2는 닥터 프로스트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전공을 하셨다면서요. 전공이 심리학과였던 것도 도움이 됐고요. 당시 뭐 미국 드라마나 일본의 드라마나 여기는 심리학자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근데 한국 만화에는 없다는 걸 제가 딱 보고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그야말로 블루오션은? 네. 예. 그리고 딱 연재가 들어가자마자 다른 웹툰 작가님들이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셨네요. 매일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죠. 내가 그거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그 가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 쓰려고 했는데 근데 왜 안 했냐? 그치. 그러면 성공인 거야. 간발의차로 목 좋은 곳에 자리를 갈았습니다. 아이고 말씀도 무지시게 하네. 간발의 차이로 목 좋은 곳에 깔았대. 아 그때 못했으면 뭐 딴 분이 하셨겠죠 뭐. 근데 동시에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남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던 거를 좋은 목을 까신 거잖아요. 그치. 근데 동시에 남들이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포인트도 있었을 거는 같거든요. 맞아요. 좋은 인터뷰.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 1년 내내 한 열몇 개의 작품을 거절당한 다음에 이거 안 되면 뭐 잠깐 다른 거 아르바이트 하고 올까? 그러고 냈던 게 된 거라서 이거 안 되면 으뜩하지가 없었어요. 이미 그 비슷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 참 이게 너무 재밌어. 대부분 막 빅스타나 정말 너무나 막 이런 베스트셀러나 막 빅히트작은 꼭 그 전에 엄청난 거절을 당하더라. 맞아요. 해리포터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어쩜 그 아니 그 좋은 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지? 그 1년 동안 했던 게 전부 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던 거였어요. 뭐 음악 만화, 연애 만화 거절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절당한 날 그냥 한번 훅 던져본 건데 그게 된 거라서 그래서 운이 좋았죠. 참 자기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믿는 구석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게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거절당해도 왜 그 작은 씨앗이라도 그 믿는 나를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 약간 그런 입버릇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맞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말에 힘이 있어. 맞아. 닥터 프로스트를 2011년 2월 2일 수요일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해서 이야 2021년 10월 1일 시즌 4로 완결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10년째 연재를 하신 건데. 맞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네, 그죠. 보통 모르세요. 예, 이런 거는 기네스북 기록에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 웹툰 중에는 10년 넘게 연재한 게 몇 개 더 있어요. 한 손가락 안에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도. 아까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는 더 많죠. 더 많아요. 더 많죠. 많이 아시는 왜 땡땡 아세요? 땡땡. 뭐 아스테릭스. 네.
그런데 뭐 네. 30년째.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톰과 제리. 아, 그렇죠. 마블 뭐 이런 것들은 네. 뭐 수십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톰과 제리 같은 경우는 네. 작가가 바뀌지 않아. 그렇죠. 회사가 맞는 거니까 예, 예, 다르긴 한데 한 명 다르지. 아, 일본에 좀 많습니다. 아, 일본에. 일본에는 뭐 15년, 20년째 하는 분들 좀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만화가 아니라 웹툰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웹툰에서는 저희가 1등입니다. 그렇죠. 기네스북이죠. 네. 네.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뿌리를 내리고 파생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기록이면 세계 기록이에요. 네. 그럼 오늘 네. 불금의 무한히 접어두고요. 네. 이정범 씨와 스타와 인터뷰. 어, 너무 좋네요. 아, 작가와 인터뷰. 스타 작가. 네. 아, 네, 네, 네. 1213님이. 네? 네. 작가님. 작년에 닥터 프로스트 연재 끝나고 차기작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다음 작품 언제쯤 공개하시나요? 아, 제가 다작을 못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 것도 있어서 네. 연재가 끝나면 계속 머리가 돌아가요. 아, 어떤 게 재밌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언제쯤 이게 다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예.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우려내는 느낌이거든요. 사고일 것까지. 네. 그래서 다음 작품 공개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그래요? 네. 지금 계속 생각은 뭐 하시는 거. 그럼요, 그럼요. 항상 생각을 하죠. 그 구상 과정이 분명히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약간 저 스스로도 워낙 독자라서 예. 재미있어하는 만화를 맨날 보면서 이 얘기 재밌겠다 싶은 게 어디로 갈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네.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뭔가 눈치채신 청취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었다 하셨는데 차기작이 나올 때까지 몇 년 구상할 수 있다는 거? 재정 상태 빙고. 얼마나 탄탄한지 그럼, 여러분 아실 수 빙고. 있다는 힌트만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노래 못 들어요. 노래 들려고 했는데 얘기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뒷줄에 있어도 이렇게 아 믿는 구석이 좀 이렇게 밀어주시나 봐. 제가 그래. 믿는 구석이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할 건데요. 4부에서는 불금의 무한히 제대로 된 콘텐츠 소개해 볼 거예요. 네. 특별히 오늘은 웹툰 작가님을 모신 만큼 작가님의 추천작 기대되거든요. 자, 여러분의 인생 웹툰작도 뭐가 있는지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정범 씨, 이승국 씨 목격담이라든지 네 어디서 봤다 이런 거 궁금한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자, 저희는 4부에서 뵐게요. 자,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Time 최고! 너튜버 천재 이승국, 웹툰 작가 이종범과 함께하는 청취자 인증 찐 강추 콘텐츠 주말의 모하니. 쏘리. 불금의 모하니. 네. 권우진 씨가 네. 이종범 작가님. 베텐에서보다 여기서 더 행복해 보이는 거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 이렇게 환대받는 얘기 예, 오랜만이어가지고 예. 아, 거기는 뭐 이제 집 같은 곳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환대받는 곳. 아, 기분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쪽이 진짜 편하고 친하군요. 예. 아, 거기는 진짜로 예. 약간 그 형 동생 언니 누나분들끼리 수다 떠는 느낌으로. 형 동생 언니 누나한테 그렇게 막 하진 않을 거예요. 아, 우리 배성재 씨가 성격이 어떠세요? 배성재 DJ는 예. 굉장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아. 선 넘는 걸 용납하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속정이 있어가지고 항상 뭘 챙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만나면 진국인 분이고 처음 만나면 약간 어색할 수 있죠. 그분이 질척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냉정하신 분이다. 딱 느낌 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적화됐고 그 네. 선을 넘으면 용납 안 해. 그렇죠. 하지만 오래 보면 속정이 있어. 네. 근데 매력이 있으신 거. 저도 그러네. 예전에 베턴에 게스트로 나갔던 기억이 있는. 네네. 그때도 저도 방송으로만 뵀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살짝 거리감 주시고 긴장감 네.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음 만나서 그런지 잘 챙겨주죠. 네, 되게 챙겨주시고 알게 모르게 멘트에도 되게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DJ들이 아... 감정 노동자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니...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친해서 그래 안 친해서. 그래, 서비스 받고 온 거구나. 안 친하면 우리 네, 너무 친절하게. 친하면 이제 막 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자, 8531님이 작가님 NFT 말고도 책도 만드시고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야, 돈 되는 건 다 하는구나. 아 요즘에 어. 야, 제가 진짜 이것도 다 아시는구나. 오! 제가 무조건 하는 게 안 해본 건 무조건 해본다가 좀 있어요. 아, 예. 요즘에 제 동료 작가님들이 뭐 NFT를 발행한다길래 너무 예, 궁금해서 해본다거나 예, 해보면 또 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도 본다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 10개 정도 하면 9개는 망하고요. 하나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하나 건지는 게. 그렇죠. 근데 그 마인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 해본 건 해본다라는 게 그치, 그치. 나의 한계를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해보기 전까지는. 네. 그 부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 해보면 궁금하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승국님도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저도 그쪽,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할 때 그렇게 신났었나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쪽 거야. 해봐야 그래서, 알지. 그래서 천재과인 거야. 예. 그렇다면 넙죽 받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천재들이 좀 고독하고 좀 괴짜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천재하면 이제 돈이 같이 따라 붙으니까 예. 재물제짜구나. 예. 오늘 알았네. 자, 9736님이 네. 저 종범 작가님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 동생이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오, 잘 만들어요. 예요. 이런 경우도 웹툰 작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말로 네, 딱 맞는데 그림을 잘 그리면 더 좋아요. 근데 못 그린다고 해서 못 되는 건 아닌 게 어떻게 예시를 많이 드냐면 웹툰 작가에게 그림과 스토리는 영화 배우에게 외모와 연기력인데 외모가 평범하다고 해서 연기력이 정말 좋은데 배우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가 재밌다. 그러면 평범한 그림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웹툰은 그래서 되게 좋은 매체예요. 아, 그래 그래. 그림이라는 게 다 뭐 이렇게 화려하고 수려한 그림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아이가 그렸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스토리가 좋은 막 감동까지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작품 많이 예,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림이 일단 원빈 얼굴처럼 나온다. 그러면 그걸 버릴 필요는 없죠. 그치, 그치. 너무 좋죠. 그치.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할 예, 수 있다. 9736님 와 동생의 재능을 네, 좀 키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게.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닮았는데. 부럽네요. 오히려 응원해 주시고 조금 지지해 주시면 예, 뭔가 발돋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미선님이 저 웹툰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오늘 작가님 추천 리스트 적어놨다가 주말에 보려고요. 오늘 작품 추천해 주세요. 웹툰 작가님이 즐겨보는 작품은 뭔가요? 평소에도 다른 동료 작가님들의 웹툰 즐겨보시나요? 아 그래 웹툰 작가가 추천하는 웹툰 나 진짜 진짜 예. 웹툰 작가님들이 보통 이제 연재를 시작하거나 마감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웹툰을 많이 못 보신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마 웹툰 작가 중에 웹툰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아우 남달라.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보거든요. 뭐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일단 닥터 프로스트는 괜찮고요. 그 작품 되게 유명하죠.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너무 기니까 시간 아주 많을 때 보시고 네. 집이 없어 같은 작품.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이거 정말 감동적스러운 작품이에요. 집이 없어. 네, 고생하신들 얘기인데 네. 가족 때문에 좀 힘들어봤다. 이런 사람이면 무조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만화예요. 우리 그러면이 솔직히 다들 조금씩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멀쩡해 예, 보여도 예. 그럼요. 그리고 뭐 반짝반짝 작은 눈 뭐 이런 작품도 굉장히 재밌고요. 들어봤어요. 그건 이제 일상이 좀 지루하다, 약간 탈출하고 싶다 싶은 느낌이 있을 때 환타지를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반짝반짝 작은 눈. 그리고 뭐 무협 좋아하시는데 기존의 무협은 너무 식상하다. 그런 분들은 뭐 아비무쌍 이런 거 보시면 아비무쌍. 이제 애 아빠로서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무술을 하는 재미있는 설정이 나와요. 설정 너무 좋다. 네, 그런 거. 약간 부모님의 애환을 담고 있는 무협. 이런 되게 새로운 또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재밌고요. 좀 강아지나 뭐 고양이에 관련된 거 없을까? 동물. 마루의 사실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마루의 사실. 그 마루라는 그 개에 얽힌 얘기인데 네네. 개와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예, 누구나 일단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저도 개랑 살아봤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사님들은 뽀짜툰이라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만화가 있어요. 줄줄 나오네. 10년 넘은 만화인데 예, 그 작가가 어떤 이 아이들과 어떤 고양이와 살고 누구를 보내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어요. 뭐 집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네, 수 있는 웹툰이죠. 자 그렇다면 네. 네 정말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막 이런 거 막 볼 생각에 그쵸. 자 강아지 개 어떤 그런 거 마루의 사실 네, 그리고 집사님들 좋아하는 거 뽀짜툰 네, 그리고 반짝반짝 작은 눈 네, 집이 없어 그리고 아까 아비무쌍 맞습니다. 아 예 아 뭐 내일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최파타 금요일 코너가 여러분 콘텐츠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인데 네. 사실 그 청취자들 추천 작품의 웹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게스트나 저나 웹툰은 좀 즐겨보지 않아서 웹툰 소개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웹툰 작가님을 모신 만큼 웹툰 추천을 듣고자 합니다. 네. 자, 이종범 작가님이 미리 제작진에게 추천한 작품이 이명재 작가의 We Are the Zombie. 아, 자,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We Are the Zombie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딱 아실 수 있듯이 일단 좀비물인데 흔히 좀비물 하면 떠오르는 건 좀 무섭거나 맞아요. 끔찍하거나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만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 시종일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귀여운 만화예요. 좀비인데요? 네. 네. 2020년에 그 N사이트 웹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아, 네. 그때 그 공모전을 봤던 수많은 작가들이 아주 무릎을 쳤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구나. 너무 땡긴다. We are the zombie.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초대형 쇼핑몰 서울타워에서 좀비 사태가 처음 발생했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좀비 사태가 퍼지잖아요. 근데 이 만화에서는 성공적으로 진압을 해서 아, 다 내렸구나. 네. 모든 좀비들을 그 서울타워 안에 가둬놓고 가뒀거나, 이제 봉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안전해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웹툰의 주인공인 김인종 하고 그 친구들 두 명이 아직 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네, 그 안에 들어갔구나. VR 체험관에 있다가 VR 쓰고 있으면 약간 움직임이 좀비 같잖아요. 그 좀비들이 좀비인 줄 알고 안 건드려요. 그래서 살아남은 상태로 이 서울 숲에 갇혀버린 거예요. 감금은 된 상태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거기서 나가고 싶은데 구조되지 못한 채로 한 1년 정도 버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알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취업도 안 되고 눈치도 보이는데 여기는 너무 편한데? 음식물 코너 가면 음식물 있고 그리고 가구 코너에서 침대에서 자고 잘 피해만 다니면 너무 편한데? 이렇게 살다가 여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서로 만나면서 밖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다들 이 안의 삶을 택했는지를 알게 되는 드라마예요.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새로운 설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좀비 세상에 남기로 한 사람들의 얘기네요. 그렇죠. 바깥이 더 힘들다. 그러네.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이 위로가 돼요. 이 만화 보면. 그리고 정말 이게 보통 영화에서도 좀비물을 이 설정이 완전히 깨버린 게 그렇죠. 영화에서 좀비물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게 좀비물의 기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에겐 밖이 추악한 거야. 여기가 더 평화로워. 이런 사람들인 거니까 아예 좀비 공식을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원래 좀비물 역사를 보면 좀비보다 중요한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이런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사람들을 넣으면 추악한 면이 나올 거야. 해서 나온 게 옛날 좀비물이라면 이 작가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으면 추악한 면보다 힘들어하는 면이 나올 거야. 모두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 다르게 힘든지를 보여주는 장치로 좀비를 쓴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위로되고요. 네. 그러네요. 좀비라고 해서 무서운 스릴러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체도 굉장히 귀엽고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이 없다고요. 없어요. 예. 그 잔인할 수 있는 장면을 되게 귀엽게 표현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최근화 이렇게 온 거 한두 개 좀 봤는데 그림체가 기본적으로 둥글둥글하더라고요. 캐릭터들이. 맞아요. 좀비물인데. 색도 되게 귀엽게 쓰고 눈곱도 그렇고 피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좀비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웹툰 속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각자 나는 뭐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제 많은 작품 중에 이 작품을 처음으로 추천해 주신 이유는? 제가 웹툰을 연재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뭐 보통은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다 하지만 그 뒤에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멈춰요. 근데 이 만화를 딱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근데 보다가 나 이런 데로 도망가고 싶어 라는 걸 느꼈었어요. 네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나 혼자만 챙길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공감대가 많은 분들에게 잊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내가 일을 했든 공부를 했든 뭘 했든 아 여기서 좀 도망가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이면 공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송하나 씨가 맞아요. 서울타워에 갇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비 때문에 탈출을 못하나 싶었는데 일부러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소시효가 2년 남아있는 범죄자,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좀비와 싸우는 누나, 세상 밖에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 등등 캐릭터들의 갖가지 사연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그리고 캐릭터 설정을 보니까
공소시효가 2년 남아있는 범죄자 이런 분들 분명히 처음 등장할 때 긴장감 있을 거고 오, 그렇죠. 그 안에 의외의 매력이 있었고 요 패턴들이 있겠네요. 맞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구치구님이 네? 와 위아더 좀비 요즘 제 최애 웹툰이요. 왜 드라마로 안 만드는지 의문인 작품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거 아직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미 선점해야겠네 누가. 이미 선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네. 벌써 계약이 다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아직 안 되어 있다면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위아더 좀비 내가 할 역할 없을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라도 아니면 정 안 되면 좀비 오디션이라도 보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생존자들이 하려면 분명히 있을걸요? 아니 좋아 나는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그 팀에 네. 식물을 기르는 걸 좋아하고 네. 되게 온화한 것 같지만 사실은 4차원인 큰 누나가 있어요. 그래 그거 할게. 좋다. 네. 너무 좋다. 이 작가분이랑 잘 알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인맥을 써서 와, 아, 진짜 와 너무 기대되네요. 위아더 좀비. 네. 자, 3412님이 근데 두 분은 만약 좀비 세상에서 어딘가에 갇힌다면 어디에 갇히고 싶으세요? 지유학은 학교에 네. 부산행은 기차에 갇히잖아요. 두 분이 어딘가에 갇혀 좀비와 싸워야 한다면 선택할 곳은? 나는 식품관 어렵다. 식품관 저기 백화점 1층 뭐 이런 지하 그런 고매 뭐 이런 구체적으로 매장. 구체적으로 코너 어느 코너 가져오세요? 아니 뭐 거기 아니야 그게 한 코너에 갇히면 냉동. 한 코너에 갇히면 뭐 그거는 되고. 최악이고 두루두루 그 한 층을 저쪽에 디저트류도 있고 네네네. 여기 생선류도 있고 고기류도 있고 과일도 여기 있고. 인스턴트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그리고 뭐 저쪽에 와인 코너도 있고 이렇게 너무 좋네요. 드링킹도 있고 네 너무 좋네요. 그렇지 네. 그런 거 좋죠. 저는 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이제 이천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물류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물류창고. 물류창고. 왜냐면 거기에는 식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많은 놀거리와 이 책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에 갇히면 너무 좋겠어요. 물류창고. 와 근데 거기는 막 높잖아요, 막 그런데 박스가 거기 뭐 거의 등산처럼 올라가고 막. 뭐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뭐 다니지 않겠습니까? 다니니까. 아 그리고 갇혀 살면 운동해야 되거든요. 기어 올라가면서 운동도 되고. 생존자라면. 네. 네. 우리 승국이는 짐 같은데 떨어져. 아니 저는 좀비물 상상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만약에 좀비 세상에 닥치잖아요. 저는 일본으로 잡아먹힐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나는 도망치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 같이 좀비가 될 거야. 차라리 좀비가 되겠어. 그런 분이 있을 때 작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작가들의 직업이에요. 그러네. 너무 물리고 싶은데 그래. 내 때문에 못 물리는 거야. 네 마음대로 물릴 수가 없죠. 이게 재미입니다. 인생이 그럼. 죽어도 연애 안 할 테다. 절대 안 할 테다. 와, 언니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좀비가 앞에 있는데 먹을 수 있겠어요? 아 좀비 없을 때 녹여 먹어야지. 소리 나면 오잖아. 그러니까 과자 같은 것도 녹여야지. 그쵸. 눅진하게. 맛은 똑같아요. 와그작 해서 뭐해. 맛도 똑같은데. 자 박선영 씨가 아 저 진짜 좀비물 덕후인데요. 오늘 라디오 너무너무 재밌네요. 좀비물은 데드데이즈도 정말 재밌습니다. 강추해요. 아, 좀비물이 엄청 많구나. 또 이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와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위아더 좀비는 하나도 무서운 장면 없고 그렇습니다. 예, 좀비도 둥글 저기 만화체도 귀엽고. 둥글둥글 네네네. 귀엽고 이 상상이 안 가는데 아주 기대는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이정범 씨 위아더 좀비를 보면서 네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 아 중요하죠. 음식 궁합 이거 있습니다. 네. 예. 아 그걸 보면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토마토 해장국 정도면. 아 토마토 해장국? 왜냐면 뭔가 쎄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토마토 해장국 이면 이제 달걀도 풀어야 되고. 그렇죠. 예예. 왜냐면 이게 그 비주얼로만 놓고 보면 좀비물이지만 좀비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좀 아쉽냐면 그치, 끔찍하지 않아서. 그래 나도. 일단 빨간 맛이 부족해요. 예. 굉장히 로제 맛입니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기본적인 칼칼함이. 아 정말 투명막 사이로 손을 잡고 싶네. 아우 깜찍이. 센스쟁이. 대단하죠. 눈으로는 충.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혀로 미각으로 느끼면서 공감각으로 즐겨야 돼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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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달걀스프 없으면 케찹이라도 그렇죠. 케찹이라도 뿌려 먹어야 돼. 어, 그러네. 대단하시네요. 이거 갑자기 들어온 질문인데 놀랐습니다. 오, 센스 있어. 다음 주도 또 나와주세요. 불러주십시오. 음식 내공. 아, 이거 배워갑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야, 우리 옛날에 우리 승국이도 그때 뭐 할 때 콜라 얘기하잖아. 쿨러닝 얘기할 때 콜라 얘기했었죠. 예. 멋져, 멋져, 멋져. 배워갑니다. 네. 배워갑니다. 아, 진짜. 네. 너무 좋아서 광고 듣습니다. 네. 자, 불금의 무한히 우리 이승국 씨, 이종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와, 불금이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자, 권형란 씨가 우리 아들도 웹툰 작가 준비 중이라서 무료 연재 중인데 오늘 방송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의 꿈을 꼭 밀어줘야겠네요. 이종범 작가님처럼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옛날처럼만 만화만 그리고 있니 만화만 보고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요. 근데 또 이게 모르면 또 너무 모르거든요. 아, 그것도 예, 있죠. 예, 예. 맞아요. 알면서 해야죠. 네. 이미 뭐 무료 연재 중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작가죠. 엄청난 예예 예, 작가네요. 신명규 씨가 화정 누님에게 이렇게 단시간에 호감을 산 게스트 오랜만이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럼 종종 예. 뵙는 거예요? 불러만 주십시오. 네, 8531님이 종범 작가님은 스토리지 작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NFT 관련 활동까지 하시고 밤에 일하고 낮에 최파타 오시면 안 되나요? 벌써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많이 있네요. 그러네요. 아, 이런 환대 오랜만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쁜 작가님 한 주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나와주시는 거죠? 아유, 그럼요. 봐, 한 주 한 주 양 연명을 해. 한 한 주 한 주 붙잡아. F의 매력이 계속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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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두 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불금에 진짜 할 일 잔뜩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 또 주말에 또 보시면서 네, 토마토 계란 스프 뭐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데이식스의 좀비. 좀비입니다. 오, 네. 대단한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할게요. 자. 불금에 뭐니 뭐니 해도 행복한 불금 되세요. 네. 어떻게 하면 멋있을까? 불금 되세요. 불금 되세요.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음껏 소리쳐 울면 나을까? Yeah, we live a life. 에러.